문화 현장 시간입니다. 기독연예인 이광기 집사가 IT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특별한 전시회를 열었습니다. IT에 무너진 학교를 세워주고요.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,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주고 싶다는 이광기 집사를 이사라 리포터가 만났습니다. 기독연예인 이광기 집사가 IT 지역의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자선전시회를 열었습니다. 월드비전과 공동으로 개최한 아이드림 전시회는 대지진 피해가 복구되지 못한 채 지난해 강타한 허리케인 매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IT 지역에 초등학교를 세우기 위한 겁니다. IT의 학교 설립을 위한 아이드림 전시회는 지난 2010년 대지진 발생 이후 벌써 6회째입니다. 그 사라진 공간을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세워서 그 안에 또 하나님의 복음과 함께 그 아이들이 꿈을 키워갈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야 되겠다. 이 집사와 IT의 인연은 개인적인 아픔에서 시작됐습니다. 2009년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 곁으로 먼저 보내고 힘겨워하던 이 집사는 대지진이 발생한 IT를 방문하면서 회복을 경험하게 됐다고 고백했습니다. 이 IT 대지진을 그 참사를 계속 보여주면서 이 세상에 아픈 게 너 하나가 아니다. 둘러보면 너무나도 아픈 사람이 많다는 것을 진리를 깨닫게 해주셨고 IT의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,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주고 싶다는 이광기 집사. 이번 전시회에는 이 같은 바람을 담은 이 집사의 사진 작품을 비롯해 강형규 씨와 문영태 씨 등 국내 유명 미술작가 80여 명의 회화와 조각, 미디어 아트 등 총 160점의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. 아이드림 전시회는 오는 5일까지 계속됩니다. CBS 뉴스 이사라입니다.